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새해 인사 드리겠습니다. 돌직구쇼 시청자 여러분, 2020년 새해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9년 작년 한 해 동안 많은 분들이 정말로 뜨거운 사랑을 저희 돌직구쇼에 보내주셨습니다. 새해 김진애 돌직구쇼도 더욱더 정직하고 공평하고 속 시원한 돌직구 들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답답한 마음 시원하게 해드릴 것을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자 조간신문들 새해 특집입니다.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오늘 동아일보는 신년 특집으로 2020 신목민심서에 대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공직사회 이대로는 안 된다. 뿌리부터 바꾸자라는 주제인데요. 첫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공무원들끼리 인수인계가 너무나도 부실하다라는 내용 동아일보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PC에 다 있어. 알지? 이게 인수인계 끝이라는 거예요. 경험 축적은커녕 매번 원점으로 간다. 공무원 익명 게시판이 오늘 취재가 됐습니다. 인수인계와 관련돼서 공무원들 스스로 익명으로 작성한 게시판인데요. 이런 일입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알바 인수인계만도 못한 시스템, 이게 말이 되냐? 또 다른 공무원은? 나는 그렇다 쳐도 나한테 온 민원인들은 무슨 죄냐? 나도 모르는데. 또 다른 공무원은? 이틀 전 발령받고 업무 인수 받지도 못했는데 출근 당일부터 민원인한테 멘탈 탈탈 털렸다. 또 다른 공무원들은요? 공공기관 다니면 사기업이 얼마나 체계적이었는지 알게 된다. 네 자리다 하고 인수인계 끝났다. 라는 겁니다. 동아일보의 신목민심서, 공직사회 뿌리부터 바꾸자. 이 기사가 하나의 미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2020년 새해는 흰 쥐의 해입니다. 힘센 흰 쥐의 해라는 풀이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이 쥐는요, 평생 죽을 때까지 앞니가 계속 자란다고 합니다. 무언가를 계속 갉아먹으면서 살라라는 뜻이겠죠. 근면함의 상징 흰 쥐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쥐 하니까 여러 가지 속담들이 생각납니다. 특히 요즘 경제가 안 좋아서 아 쥐꼬리만 하다 이런 말들 참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야 쥐뿔도 모른다 이런 부정적인 말도 많이들 쥐라는 단어가 속담에 등장하긴 하는데 저는 그런데 오늘 좀 다른 속담을 생각해봤습니다. 긍정적인 의미가 뭐가 있을까? 쥐구멍에도 해뜰 날이 온다. 2020년 저와 여러분들 모두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습니다. 쥐의 해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는 새해를 맞아 박항서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의 인터뷰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을 열어 제치면서 우리끼리 아웅다웅 그만하자. 낯선 도전에 마법이 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끼리 아웅다웅 이제는 그만하자는 겁니다. 더 크게 보자. 더 큰 세계를 보자. 더 큰 시야로 보자. 밖에 나오니 국내 갈등이 더 잘 보였다. 박항서 감독 오늘 이렇게 인터뷰했습니다. 잠시 후에 오늘의 하프에서 이 박항서 감독의 새 덕담 조금 더 상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겨레 신문은 오늘 여러 가지 밥상 사진들로 시작을 했습니다. 노동자의 밥상이 함께 보실까요? 제일 크게 보고 계신 이 밥상은요. 달리는 기차에서 먹는 철도기관사의 도시락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사진들 한번 보실까요? 쿠팡맨의 유일한 간식인 콜라, 그리고 폐지를 줍는 노인의 점심 식사, 카스테라와 두유입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쌀을 씻는 청소자의 식판도 있고요. 그리고 이주 노동자, 고려인 이주 노동자의 아침 밥상 사진도 보고 있습니다. 연말 연시 모두가 북적북적 풍성하고 시끄럽지만 이렇게 부실한 노동자들의 밥상 사진도 저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새해에는 너무나도 귀한 일들을 하고 계신 노동자들의 밥상이 조금 더 풍성해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국민 모두의 밥상이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자,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공소장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현직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인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의 명의로 조국 전 장관이 아들의 가짜 인턴 증명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민정수석이, 장관이 이런 거 하라고 앉힌 겁니까? 공직기강 비서관이 이런 거 잡으라고 있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민정수석과 공직기강 비서관이 이런 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청와대에서. 충격적입니다. 잠시 후에 공소장에 드러난 새로운 혐의들
상세하게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조국 전 장관 부부는 아들의 미국 대학교 시험도 대신 치러진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대단합니다. 잠시 후 얘기 나눠보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도 신년을 맞아서 여론조사가 실시됐는데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생존 인물 중에서 뽑았습니다. 남자와 여성 부분에서 선출했는데 함께 보시죠. 2019년 한 해 동안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생존 인물, 남성에는 1등에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동 선정이 됐습니다. 3위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 그리고 일론 머스크 회장, 빌 게이츠 회장, 프란치스코 교황, 버니 샌더스, 애덤 시프, 달라이 라마, 워렌 버핏 순서였고요. 가장 존경받는 여성으로는 미셸 오바마가 1위, 멜라니아 트럼프 현직 여사가 2위, 오프라 윈프리가 3위, 힐러리 클린턴이 4위 순서로 선정이 됐습니다. 놀라운 건 그래도 미국에서는 전현직 대통령이 존경받는 사람으로 손에 꼽힌다는 건데 과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존경할 만한 대통령을 꼽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여러분은 꼽으시겠습니까? 누구를? 안타까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